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짐으로 이기신 역설의 승리였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가장 품격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 저라 괜찮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지는 거고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거고 오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복음의 승리가 있다, 모든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일상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그 삶,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용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힘의 밑바닥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구가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은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원래 벗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언젠간 벗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뚫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과 한계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의 기록이 담겨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읽는 걸 겁나, 너무 성경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안 봐. 네, 너무 사랑해. 헤어질까 봐 천국 가면 가져가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죠? 물론 이해는 해요. 겁나 재미없어요. 또 이런 게 있어. 대부분 다 수련회 이제 오는, 함께 보는 친구들은 등록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안 보면 죽이겠다, 아니면 보고 나면 3만 원 줄게, 이렇게 이제 와준 친구들이 대부분 다 앉아있을 거라면, 청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친구들이나 청년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가정에 자랐어요.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자란 터에다가 하루에 가정예배 두 번씩 드리는 이상한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성경 성장을 읽고 문제를 다섯 문제 내서 내 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이상한 집안. 지금도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가정예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너무 드렸네, 심하게 드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도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가끔씩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토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참 이상한 목사이긴 한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아마 우리 청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편지처럼 담겨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두 다가 나를 향한 메시지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봐봐요. 원래 주변국들이 아주 장난 아닌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만 하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해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외국으로부터 특별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외세의 침입을 2000번 이상 했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어요. 왜 2000번 이상 침입을 당했느냐, 그러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언어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지정학적 요충지. 자, 일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일본은 길쭉하게 이렇게 열도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못생긴 고구마처럼 생겼죠.
근데 이 나라가 가만 보면 그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쉐이키 이렇게 하면서 흔들기도 하시고 지진도 나고 자연재해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늘 대륙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단거리였던 이 한반도에 대한 침입이 끊임없이 있었죠. 사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기마민족이에요. 기마민족. 기마. 기마민족이 뭐죠? 말 타고 다니는 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그만한 나라이지만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 심지어 융프라우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 신라면을 팔아. 우린 위대한 민족이야. 칠레 땅끝까지 가도 그렇고 알래스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 우리는 기마민족이야. 기마민족의 끝판왕을 자랑했던 게 언제냐? 광개토 대왕 때야. 광개토 대왕 때 어디까지 침입을 했냐? 중원을 점령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안 거죠. 중국 민족들이, 한족들이 뭘 알았던가요? 아, 얘들이 장난 아니구나. 무서운 놈들이구나. 그때부터 중국이 끊임없이 한반도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공격한 거예요. 2000번에. 지정학적 요충지.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침입을 당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크로드라는 걸 들어보셨죠. 학교만 정상적으로 다니면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실크로드. 중국에 있던 비단을 수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실크로드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상업도로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왕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왕의 대로가 어디냐? 무엇이냐? 그럼 이집트라는 나라 아시죠?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집트는 대륙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그게 모르면 가만히 있겠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기아난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의 인류학인을 공부하다 보면 이 문명의 발달에 제일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냐? 아프리카였어요. 왜 그럴까요? 기후가 너무 좋아. 1년에 다 모작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겨우 한 번,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비도 잘 오고 그냥 날씨도 따뜻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세 번 다 모작이 가능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근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남아야 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단 말. 그 아프리카 그 당시에는 성경의 역사, 3000년 전 역사에서 보면 가장 중요했던 나라들이 어디냐?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집트가 가장 중요한 그 요충지였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게 연결되는 통로 위로 상하로 조직되는 이 통로와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만나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착점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호시탐탐 이 지역을 노렸던 거예요. 거기다 좀 희한해. 밑으로는 이스라엘 밑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있어. 거기다가 위쪽으로는 블레셋이라고 장난 아닌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좀 지나고 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멀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주변에 계속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우리나라에게 일본이란 존재처럼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이란 나라였지. 근데 블레셋은 원래 지정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스칸디네아 반도를 건너왔던 이주민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겁나 큰 거야. 너무 커.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쪽수요. 일단 얘들아 봐봐. 이렇게 내가 싸운다고 야, 자, 한 판 뜨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1대1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15명이 나타나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지. 일단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살아가다 보면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몽타주를 보면 이렇게 관상을 얼굴을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보면 아 쟤랑 싸우면 주님을 바로 만나겠구나.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 굉장히 기골장대한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난쟁이 똥자로만 했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나? 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블레셋이라는 종족이 또 희한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언제 침투하느냐? Everyday 맨날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있느냐? 돈 있을 때 꼭 침투하러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 1년에 한 번 추수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하려고 딱 하는데 빠바바밤 나타나가지고 와 곡식이 잘 익었네 이러고 와가지고 싹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개털리듯이 몇 년이나 하고 나니까 어떨 것 같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 우리 청년들이 제일 힘든 게 어떤 걸까요? 기도했어. 아까 찬양을 굉장히 길게 했어. 아주 죽으라고 했어. 기도했어. 그럼 우리 냉정하게 해봐.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알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을 하지 않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내가 어릴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내가 한 거지. 여러분, 살을 뺀다고 이뻐지지 않아요. 이게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죠. 말을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뭐 외모 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다고 말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런 사람 치고 말 잘하는 놈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진짜 이게 신기한 노릇이잖아요. 식품 영양학과 중에 음식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모든 건 이게 뒤죽박죽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냥 뭐 책만 딱 펼치면 시험 나올 걸 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답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따들아 따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237페이지에 시험에 나온다.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 좋다고 취업이 잘 되느냐? 그쪽하고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이 느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의 딜레마. 이 갈등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면 이집트가 사라지든지 이민을 가든지 블레셋이 뭐 독극물을 먹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든지 그러지 않고 너무 잘 살아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느냐. 이 당시 하나님에 대한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하나님 당신이 싫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거죠? 왜 저딴 자식들 계속 와가지고 삥 뜯고 앉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표현이 다른 거야. 얘들아 봐봐. 공부하기 싫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니?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한단 말이야.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예요. 다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을 꼬아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형제도 잘 들어야 돼.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놀라운 행하심 아니겠습니까? 한 자매의 눈을 멀게 만드신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이죠. 근데 자매들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형제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돼. 내가 결혼 20년 차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잘 들어야 돼.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들 그냥 잊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어라. 어른이 하는 말을 들어. 결혼 이게 이제 그럴 때가 있어. 보면 우리가 항상 뒤통수 맞는 게 뭐냐.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갑자기 얼굴이 쎄져. 여자친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 나 집에 갈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래 들어가라. 그런 순간 넌 어떻게 되느냐.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나중에 전화해야 되는지. 그러면 남자애들은 또 단순해요. 여러분 그 원래 이제 그 처음으로 만든 시제품이 결함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봐도 남자가 떨어져요. 주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이거 버렸구나 싶으니까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죽을 때까지 형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건 인간일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존재론적 의심을 지금 20년째 아내로부터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내가 없어요. 전두엽이 조금 문제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멍청한 남자가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집에다 집어넣고 이 뇌 없는 남자는 어디를 가느냐. PC방을 가요. PC방을 가가지고 지구를 지켜. 그러고 컵라면을 처먹고 갑자기 뒤늦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전화를 해. 그럼 전화를 안 받아. 그것도 이 남자가 희한한 거. 왜 전화를 안 받을까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 그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열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단순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안 받아. 열 번, 스무 번 안 받아. 그리고 언제 받느냐. 동이 터오르고 다음날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자매가 뭐라고 하느냐. 왜 전화했어? 라고 말하면 이 멍청한 남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내가 전화를 몇 번 할지 알아. 근데 이제 말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걸 몰라? 몰라요 남자는. 그러면 진짜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왜 주시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제일 멍청한 남자들이 이런 거라니까. 여자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 나도 꽃 받았으면 좋겠다. 꽃을 바로 갖다 주면 꽃으로 맞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 나도 꽃이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는 기, 승, 전, 결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돼.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특별히 여자들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 뭐 먹고 싶냐?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말하는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았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낌적 느낌을 다 뿐만 아니라 앉았을 때 내가 공주가 된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셀카를 찍었을 때 무엇보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살찔지 않을 것 같은 그 확신과 기쁨, 그것을 찾으란 말이야 이 새끼야! 이런 뜻이라. 나도 연애할 때 아무거나 먹겠다 그래가지고 해장국집에 갔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연애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었고 어떤 그 전제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말하는 것마다 그것 말고래.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세웠던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만세를 불러요. 만세를 불렀던 원인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남들보다 키가 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컴플렉스 첫 번째 뭘까요? 외모적으로 왜소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비하면 그 왜소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심지어 마음속에 그 있던 그 컴플렉스가 사울을 보자 말자 우리에게도 키 큰 왕이 있다. 옛날 성경, 이번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사울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리만큼 키가 컸다는 뜻인데 이걸 중딩이 읽더니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러면 사울은 대가리가 두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사울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나고,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성경이 굉장히 재미나요. 이 사울이 점점 이렇게 하면서 떠나있을 때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제사장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아주 집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셨어. 띵동 신방으로 와가지고 야 왜 자빠져 있냐,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깔끔한 맛이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다윗 입장을 생각해봐.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버랩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막 하이브리드를 너무 좋아해. 엔진도 돌아가다가 전기 터빈도 돌아가다가. 사울왕이 있는데 다윗을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퀴즈 같은 걸 너무 좋아해. 유퀴즈?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명을 기름 부어 세우겠다는 거야. 근데 대박, 이 집에 아들이 8명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준비하고 있다가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냐고.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집안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압이라는 남자야. 우리 자매들이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상한 전설 있잖아요. 잘생긴 오빠가 있다, 잘생긴 여자가 있다. 아직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 있긴 있다는데 우리 교회 없어. 문제는 엘리압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당시 영빨로 제일 충만했던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 애들, 우리 친구들 얘기로 하면 쓰레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 나 여호와는 사람들은 외모로 치하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일곱째까지 다. 갑자기 사무엘이 싸해지면서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야, 아들이 더 없냐? 근데 있긴 있는데 서로 찝찝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 한 명이 더 있는데 얘는 지금 양치를 갔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아빠는 1번부터 8번까지 아들이 있는데 적어도 선지자한테 보일 때는 괜찮은 놈을 보여요. 왜 뭐 양치기 했을까요? 아빠가 볼 때 꽝이야.
2300년 전에 어떤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일까? 제일 멋진, 날마다 일상이 전쟁이요. 그러면 싸움을 하는 사람, 전쟁을 하는 사람 뭐가 없어야 되지? 뭐 감수성이니 뭐 이렇게 그 말랑말랑한 감성 이런 거 필요 없단 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될까? 적이 있어. 그럼 칼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되지?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찔러야 돼. 전쟁 때에서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아요? 총을 쏘는데 그냥 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일 사람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 근데 반면에 이러면 전쟁이 될까 안 될까? 칼 들고 있다가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찔리면 아플 텐데 이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총 쏘고 있다가 자도 엄마가 있겠지? 이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원래 기질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는 분, 싱어송라이터예요. 인디밴드의 원조였어요, 이분이. 그럼 봐봐. 가끔씩 노래 듣다 보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적재 별 보러 가자.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 그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아니면 되게 슬픈 노래를 듣다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반면에 싸이같이 챔피언, 우울증 환자들도 벌쩍벌쩍 춤추게 만들 만큼 감정의 폭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 다윗은 어떠냐? 이상한 놈이. 양치고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양의 눈을 보았어요. 아빠 별이 떨어져요. 아빠가 볼 때는 완전히 이상한 놈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 붓고 인생이 꼬인 이야기야. 사무엘상이야. 다윗의 꼬인 이야기. 제 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물론 훨씬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났지만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됐던 중요한 순간이 벌써 오래됐네요. 이야, 1988년 3월 26일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제 인생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던 순간이었어요. 살면서 여러분 진짜 후회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가끔씩 늘 감사하고 늘 즐거운 게 아니라 야 그때 왜 그랬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나도 때로는 후회되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목사님들이 막 그래 막 은혜 받으면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그래. 손들었거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손들었어. 손들면 목사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목사 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비수기도 찾아오고 어렵기도 하고 좌절도 찾아오는 그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요즘 배달의 민족이라고 되게 뜨잖아요. 배달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아버지가 형님 세 명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놀라운 최초의 사건. 그런데 내가 볼 땐 우리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요. 다윗의 후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까지 배달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감동을 줬어야 되는데 도시락 배달했던 다윗이 누구를 만나느냐? 절에 있는 스님도 하는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 그러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키가 막 2m80이다. 그러고 뭐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랑 맞짱을 까자 이렇게 나왔단 말.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놀라운 쇼타임을 했어요. 골리앗 쇼타임. 오전에 한 판, 저녁에 한 판. 하루에 두 타임. 근데 그 하루에 두 번밖에 없는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다윗이 도시락 배달할 때 골리앗에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거야.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방한 얘기를 듣자마자 뚜껑이 빠바바방 열린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당시대에도 똑똑하고 잘나고 힘센 놈이 왜 없을 거냐고. 그런데 골리앗 앞에만 서면 갑자기 너무 작아지고 골리앗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다 돌틈에 숨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물처럼 마음이 녹았다는 거야.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아닌 채. 그런데 소년이었던 14살, 15밖에 안 됐던 진짜 집에서 그냥 컵라면에 처먹고 있고 처먹고 있을 이 중딩 같은 놈이 골리앗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뚜껑이 열리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놈의 목을 치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소리를 외쳤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설 때도 있고, 때로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 못할 수많은 문제 앞에 똑같은 문제들의 유형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이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이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외모가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머리가 똑똑한 게 재능이 중요한, 물론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살아보니, 아저씨가 51살을 살아보니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 잘난 놈이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오.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좋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찬양하면 손 들고 다 좋아.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이 좋아. 그것보다 진짜 우리 일상에서 내 한계를 만나고 내 연약함을 만나고 내 좌절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야. 왜냐? 골리앗이 더 커 보이거든. 홍해가 더 커 보이거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답을 누가 말했냐? 다윗이 말하는 거야. 저놈이 누구간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방하는가? 하나님이 마치 살아서 역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말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맞춘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 고백을 할 때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 다윗이 어디로 던지냐 그냥 맞게 돼 있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면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야. 한 걸음을 딱 내딛을 때 어떤 게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서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보면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작년 연말에 내가 왜 임원이 됐을까?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또 한 걸음을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그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이 터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진짜 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순간 하나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골리앗이 너무 커서야. 그런데 갑자기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쳐다보면 그런 거예요. 야, 겁나 크네. 와, 썩을 놈 새끼 진짜 크네. 그런데 물맷돌로 맞추는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니까 겁나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네. 이게 믿음의 생각이요. 골리앗을 이겼어.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인생은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지. 얘들아,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이 있어. 꽈배기요. 인생은 계속 꼬인다? 그때부터 사울의 이 미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미친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술래잡기도 한 시간만 해도 지쳐요. 13년을 하면 없던 공황장애가 생길 판이요. 사람이 미친놈이 3,000명이나 되는 최종의 병력을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인생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다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야, 이스라엘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한테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망명을 가요.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으로 가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선교사가 잘못 들어가지고 IS 센터로 들어간 거야. 응? 시리아 IS. IS 알죠? 예? 그 선교사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이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 가도 선교사가 IS 센터로 갔더니 갑자기 칼을 갈더니 목을 잘라드릴까요? 어떻게 죽일까요? 블레셋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블레셋의 방백들. 방백이라는 말이 고위관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제가 어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본능적으로 그냥 경상도 사투리 쓸 때가 제일 저다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이걸 부산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누구? 이 새끼 다윗아 얘가. 이게 약을 처먹는 나 집안으로 걸어 들어왔네. 그리고 왕을 불러. 블레셋 왕을. 불러가지고 전하.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다윗이 집안으로 걸어왔습니다. 예, 뭐라고? 다윗이 왔다고? 그때 다윗은 딱 하나만 정신 차린 거야. 와보니 잘못된 선택을 했고 뭐 우울증이고 뭐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었어. 다윗의 생각은 일단 살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서바이벌 해야 돼. 그래야 리바이벌이 있는 거야. 서바이벌 살아야 돼. 얘들아 살아야 돼. 일단 버텨야 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SBS, MBC, KBS 방송 3사 연기대상 뺨치는 놀라운 연기력으로 미친놈 연기를 극도로 잘했던 거야. 땅을 파는데 개처럼 파가지고 손톱이 뒤집어지고 위아래 위아래 XDI가 처음에 이 원조가 아니야. 그 원조가 다윗이었어. 기둥에 가가지고 미친놈처럼 갑자기 등이 가렸네. 위아래 위아래 이 원조가 다윗이었다니까.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영락 없는 미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방백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얘가 다윗이 맞냐? 예, 전하 다윗이 맞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얘가 다윗이면 날아다니는 똥파리가 새다.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 수입을 했냐? 저 미친놈을 당장 쫓아보내라! 그때 나오면서 불렀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인디밴드 싱어송 라이터였다고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불렀던 노래.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다 그럴 땐 친구 그러면 어떤 거예요? 초코바이 같은 친구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는데 정말 괜찮은 놈 한두 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0명을 보내줬어. 상태가 안 좋은 놈들 골라가지고. 옛날 성경에 뭐라 했냐? 그들은 잡류였다. 마음이 상한 자, 환란당한 자.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공황장애 환자, 분노조절장애, 인격장애, 미친놈, 도둑놈, 별 희한한 놈을 다 붙여놓고 이 300명을 다윗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박사하게 한다고 절대 리더십이 안 생겨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커리큘럼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일상을 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전공 필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라고. 가슴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찬양 듣다가 변하는 게 아니야. 진짜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의 한계선, 홍해 앞바다, 골리앗 앞에서 인생의 내 한계와 여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절대 자신에 대한 절망과 절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듯이 우측 그 이 해류를 만나듯이 말을 알아듣냐? 급식만 처먹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말 한 번씩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의 한류와 주님의 그 따뜻한 난류가 만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해협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붙잡고 헤엄치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야 이렇게 말 잘하는 목사를 봤네? 어? 카메라 세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원래 이 찍는 사람들이 들을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집중하기 시작하는 게 와 참 별 미친놈이 다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요. 다윗이 그 300명과 함께 살았단 말이야. 근데 숫자가 점점 늘었어. 600명이 돼. 도움 안 될 인간들이 참 많이 모이게 됐어. 600명을 모이고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블레셋에 가서 단판을 짓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니까 땅 부치를 땅이라도 조금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곡식이라도 좀 가꾸게 해달라. 그래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블레셋 왕은 물론 왕이 바뀌었지. 어떻게 생각했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다윗과 600명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공격할 때 600명은 군사력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고 다윗이 없는 상태라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29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무엘상 29장에서 하마터면 다윗이 블레셋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고 돌격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간의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페레코레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 페레코레시스라는 게 뭐냐. 그냥 이 개똥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 말도 안 되는 이 비참한 인생에, 일용직 노동자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기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으신 은혜가 있다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 중에서 미친놈 몇 명이 나와가지고 다윗 저놈이 우리 뒤통수 칠 거니까 당장 쫓아보내라.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을 보내느냐. 블레셋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 인생이 어쩌면 블레셋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빼내셔가지고 가는 와중에 자기 가족들 600명이 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블레셋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지역에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3일길이야 3일길. 그러니까 3일길이면 보통 이제 30km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지는 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수원이니까 대전 정도 되는 거, 대전 정도 되는 거. 꽤 먼 거죠. 말을 못 알아듣겠네. 걸어가 볼래 한번? 걸어가 봐야 돼요. 3일길을 걸어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 아내 만날 생각, 우리 아이들 만날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집에 불이 난 거야. 참, 하나님 이상하지 않냐? 뭘 좀 풀어주는 것 같으면 계속 풀어야 되는데 하나를 풀면 하나를 꼬아.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 Listen carefully. 인생이 잘 풀리잖아. 불안해야 돼. 막 뭐가 잘 되잖아. 그럼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시작해볼까?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야.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조만간이에요. 막 결혼하고 싶죠. 그 인간이랑 나중에 결혼해보면 아 영화를 찍게 돼요. 결혼을 하면 어떤 영화를 찍느냐. 적과의 동침,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를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조만간이에요. 어쨌든 그 힘든 일이 있단 말이야. 애기들이 태어나 애기들을 보면 천사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천사가 악마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카메라가 1번입니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딩들, 특별히 남자애들 정신 차려. 쉽지 않은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뚜껑이 열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한번 봐볼게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혀갔을 때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겠냐고. 이걸 이렇게 읽으면 진짜 나쁜 놈이야. 다시 읽어볼게.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읽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게 인간이냐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사로잡혔는데 3인칭 아 잡혀갔구나, 아이고 불이 났네 라고 말하겠냐고. 미친 듯이 달려갔겠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불을 끄고 여보, 야 신원아, 신이야, 여보 긍정아 소리를 질렀겠지. 누가 잡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지경에 이 남자들이, 600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4절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참 인간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중3짜리 딸이 하나 있고 우리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만들 때 전두엽을 안 만들었나? 뇌가 없어요. 하루는 양말을 한 짝만 신고 있더라고. 야 신던지 벗던지 해라.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 게
나름 특 먹고 다니는 놈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아빠, 내가 신으려고 했는지 벗으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 저녁을 처먹고 싱크대에다 그릇을 넣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 배고프다. 다시 밥을 처먹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넣으면서 아, 배고프다. 여러분, 그건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남자는 언제 철드느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야단 듣는 청량제를 다 듣고 40대 중반쯤 되면 철이 들어요. 철든 남자가 어딜 가느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가는 거야. 슬리퍼 신고 스티로폼이 어딨더라 이러고 가는 거야. 나도 철든 지 몇 년 안 됐어. 철이 들고 나면 아내가 보이고 자녀가 보이는 거야. 아빠들이 참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작년에 개척해가지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어요. 나는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없음 느낌이지 난 너무 잘할 것 같아. 하나님 은혜를 대빵 주셔가지고 개척을 시키고 받아라 코로나 이렇게 돼. 작년 3월 22일 날 일동탄에 64평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9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를 작년 11월 달에 예배 참석이 갑자기 18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 번째 예배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미친 거죠.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근데 공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진짜 이번 주 엄청 추웠잖아요. 진짜 더럽게 추웠던 이 시즌에 그 현장 근로자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추운데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보여주더라고. 제 손녀 딸입니다. 40년 노동 현장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 추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6살짜리 손녀딸이 포도를 좋아한대요. 근데 애한테 좋은 걸 먹이면 안 되는데 좋은 걸 먹인 거예요. 야는요? 다른 포도는 안 먹어요? 샤인머스켓만 먹어요. 이런 샤인머스켓 같은 이런 더러운 경우가 있나? 이분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신발을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손녀딸 샤인 머스켓 사주겠다고 그 바들바들 떨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아버지구나. 저게 대한민국 살아가는 아버지구나. 잘 들으라고. 네 아빠가 그렇게 살아요. 엄마한테 욕 듣고 상사한테 치고 아랫놈한테 치고 아들은 그냥 사람인지 나를 취급하지 않고 딸들은 아빠 5만 원 있어? 없는데? 아이 고장났네? 이러고 지나가고 ATM으로 생각하는 이 비참한 현상 속에서 이 아빠들이 견디고 견뎌가지고 애들 뭐라도 주려고 왔는데 내 아내 갑자기 쳐다보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야, 그렇게 이쁘던 아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명품백 하나 못 사주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사가지고 맨날 샘플만 쓰다가 저렇게 늙어간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미안했는데 그래도 블레셋 거기에서 일하시면서 돈 벌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애가 그렇게도 원하는 나이키 신발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선물 들고 돌아왔더니 아내도 자식도 다 잡혀간 거야. 그 눈물이 주체할 수 없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 너무 빡쳐가지고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람이 미치는 거지. 제가 연극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따라다니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노 임마. 어? 야 이놈 새끼야, 너 따라다니다가 산 기슭에 가가지고 돌판에다가 인생 다 보내고 그래 너 따라다니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미.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다 잡혀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그 분노 그 상실감 그게 다윗한테 다 몰려간 거야. 여러분 전 조금 느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 앉아있으면 욕 듣는 게 담임 목사야. 뭐 하나 하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자꾸 목사 보고 사랑이 없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말씀을 잘 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성도들을 잘 돌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사람은 3일 내로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냐? 우리도 할 말, 우리 업계에서 우리도 할 말이 있어. 왜 스데반 집사 같은 집사가 교회 없냐고.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서로 속상하고 힘든 일이지. 다윗이 돌려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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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는데 제일 믿었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찢어지는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이 다급했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미쳐버릴 것 같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왔으나.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귀중한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 가운데 임하신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 내 좌절과 내 아픔의 자리에 임하신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율법으로 따지면 다 죽을 죄인이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살아보면 아는 거야. 시간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 때문에 타인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그러나의 역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소망 없는 그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러나의 놀라운 역설적 은혜,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6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신앙은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내가 좌절하고 상실했지만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으면 또 한 걸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을 해서 용기를 얻었던 다윗이 위대한 시글락 연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다윗의 연설 중에서 아주 그냥 너네들 표현하면 개쩌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 연설이 뭐냐? 시글락 연설이. 뭐라고 말하냐? 눈물을 훔쳤던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그 600명 앞에서. 그래 지금 당장 돌로 쳐도 된다.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죽이고 싶겠지. 근데 난 하나만 묻자. 네가 그렇게 속태하고 아파했던 네 아내와 네 아이들은 누가 찾을 거냐? 나를 죽이는 거 그 에너지로 네 아내를 찾고 네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나 때문에 나 믿고 따라왔던 너네들인데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을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할 것인가? 그 시글락 연설을 들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함께 다윗과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부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낙오를 해요. 왜 낙오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아내와 자녀들이 어디로 끌려간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GPS가 있냐 내비게이션이 있냐 드론이 있냐 가는 거예요. 살다가 가끔씩 황당할 때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에 답이 나오니? 지난번 비긴 어게인 혹시 보셨어요? TV 안 보고 늘 성경만 보시니까 못 보셨죠. 비긴 어게인 전주편에서 마지막 엔딩곡으로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그 뮤지션이 얘가 눈물을 엄청나게 흘려가지고 중간에 브레이크 된 적이 있었어. G.O.D라는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길의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 끝에 내가 진짜 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중딩 고딩들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 대학 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엄마들이 얘기하잖아. 대학만 가라. 네 마음대로 된다. 위대한 개뽕 중에 가장 큰 개뽕이 그 개뽕이요.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 네 얼굴을 봐라. 대학 가면 살 빠진다. 대학교가 다이어트 클럽입니까? 그만큼 처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대학 가서 합격했다고 기쁘지만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이 4학년 1학기만 되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전공이랑 내가 맞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 다 노량진 앞으로 가가지고 공무원 학습은 에듀땡 이걸 한단 말이야. 인생의 길끝에서 여러분 연애 안 하고 있고 옆에 사랑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불행하지만 있는데도 불행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포에버 할 거냐, 이 사람이랑 진짜 평생 살 수 있을 거냐 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단 말이야. 다윗한테 물었겠지. 다윗 당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내 아내가 있어? 다윗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지. 거 봐. 또 속은 거요. 또 속은 거야. 저 자식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 200명이 자빠졌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설이라는 지명. 성경에 보면 이 지명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지명 속에 담아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 야곱은 알죠. 야곱은. 에? 그 아버지가 토스트 하신 분이었잖아요. 이삭이라고. 그 좀 웃어주세요. 어? 이삭이라고. 그 야곱이 어? 야복강가를 건넜단 말. 이게 히브리어는 언어 유희를 되게 잘한단 말. 야곱이라고 하는 말하고 야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히브리어로 비슷해요. 그 언어 유인데 이 야복강을 지나가면 침령이었던 애에서 조폭 원조였던 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밤에 발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신방 왔단 말이야. 밤새도록 씨름했던 거 알지, 그지? 다 아실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하는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 감격하면서 기쁨 속에 있을 때 그 지역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부니엘이라고 불렀어. 부니가 히브리어로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 티파니예요. 티파니. 티파니에서 아침을 할 때 티파니. 소녀시대 티파니가 지 이름 뜻이 뭔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적어도 야곱은 이 분예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지.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성경에 보면 지명을 만들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문학적 기술로 의해서 이 복선 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될 텐데. 황순원의 소나기가 있어. 황순원의 소나기가. 그 시골 애하고 서울 아가씨 저 소녀하고 썸 타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낯가리에서 그 묘한 그 처음으로서의 그 남자 여자로서의 어떤 그 소년 소녀의 그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녀가 죽잖아. 알아듣나?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 복선을 깐단 말이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밑줄 쫙 긋고 복선이라고 썼잖아. 학교 안 다녔나? 성경에도 복선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내용이 자 굉장히 긴장감. 제가 설교를 너무 재미나게 하고 재밌잖아요.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편집을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굉장히 재미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가고 지금 당장 그들은 아내를 만났을까요? 다음 주 시간에 이러고 끝날 판이야. 긴장이 되고 있는데 부솔이라고 하는 지명이 뭐냐?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본문을 처음 봤던 사람들 어떻게 아,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어떻게 알 수 있다? 이게 음악적 요소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 복선이 음악적으로 드러났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조스. 딱 영화를 보고 있다가 빠밤. 그럼 우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상어 새끼가 튀어나오겠구나. 이게 복선이에요. 이 당시에 이 시청각적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부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건데 바로 구원을 이루실 그 자리에 쓰러진 200명이 있었던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가. 근데 가는데 아주 거지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거지 한 놈이 있는 거야. 지금 내 길이 바쁜데 어떤 놈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데리고 온 거야. 다윗한테.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갈 길이 바쁜데 거지 데려와가지고 밥 먹이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밥을 먹여.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밥을 굶었습니다. 밥을 먹여. 그 물어봐. 정신 차리고 나니까 많이 처먹었겠지 아주 그냥. 야, 그 너 누구냐 그랬더니 Who are you?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이집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자빠져 있었냐 물어봤더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아말렉 군인들한테 끌려가지고 노예를 살았다는 거야.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근데 왜 노예 생활하다가 병들었더니 이놈들이 날 버렸다. 굶어 죽을 찰나에 당신을 만나서 지금 밥 좀 먹고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거지 하나를 끌어안을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그건 우연히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돌보고 그 한 사람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아말렉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다 길라잡이처럼 찾아가게 했던 거예요. 문제가 또 하나 있어. 400명이 갔는데 아말렉 군대는 훨씬 많아.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그럼 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나이 많은 목사님들 뭐 하나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 나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조폭을 이길 수 있냐고. 어? 칠성파 21세기파 아저씨들이 어대를 또 때리 죽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붙을 수 있겠냐고. 왜 할 수 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상을 해봐요. 아말렉 군대가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어? 내 자식이 있어. 내 아내가 있어. 얼마든지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아빠! 그때는 한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저놈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기가 막히게 아말렉 군대를 전멸해버리고 그 사랑한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아말렉 군대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끌고 오게 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다윗한테 누가 얘기한 거야? 다윗, 다른 건 다 좋은데 부솔에서 자빠졌던 그놈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런 썩을 놈들은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 라고 말했겠지만 우리 다윗 형님은 통이 컸던 나머지 믿음이 컸던 나머지 뭐라고 말하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내를 돌려받을 것이요, 자녀도 돌려받을 것이요, 우리의 전리품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 이 30장이 뭘 말하느냐? 다윗이 앞으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희한해요. 우파다 좌파다 서로 나누어, 기득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나누어.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더 손해보고 더 마음쓰고 더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나눠짐의 역사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역사가 무엇일까요? 갈기갈기 찢어있는 이 한반도의 비참한 역사,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이 땅의 역사를 종식하고 서로의 다름이 아니라 아픔을 끌어안아내주는, 함께 이해하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너와 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것. 상대방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래 맞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꿈과 비전 아니겠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생각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인생의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한 걸음을 걸을 때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맨 앞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설교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은 견뎌왔지만 내일이 두려운 저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거고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속이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다윗처럼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화면을 보고 직접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화면을 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나에게 주신 도전으로 받고 그러나의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고 결단할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좌절과 상실감과 한계와 내 우울과 내 인생의 한계의 끝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라고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물론 아버지 물론 사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더 시즌 앞에 나온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고 와주옵소서. 그러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옵소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까지 기도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를.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지 않기를.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만, 그 좁은 소견으로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오늘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너희들에게 거룩한 불이 임했으면 좋겠다, 홀리파이어라는 이 캠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이 메시지, 너희 인생은 그러나이다. 세상은 너희들이 망한 것 같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살아있으며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공급하며 오늘도 너와 함께하며 나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그러나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그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자신을 눈여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말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지키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나,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왜 이걸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듯이, 이런 우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진짜로 알았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시편이 그냥 나왔겠어요? 그냥 감성적인 고백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 안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피어나온,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 예, 수많은 시편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말씀,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들지만 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극심하게 포기하고 싶을 그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인생은 고생이, 왜 고생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었고 고생이 없어야 되는데 왜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왜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들고 더 한켠에 왜 더 실패감이 들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실패감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이거를 가려내야 돼요. 진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에 우리가 돈을 꼬박꼬박 적으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이 망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럼 망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경제에 이미 우리는 경험을, 그럼에도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 은행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신뢰합니까? 여러분, 보험 드시죠? 보험 약간 다 믿으시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는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 장사 속 아니겠어요? 이자 우리가 돈 그거 가지고 그들도 먹고 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요 이미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만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어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만 믿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그 은혜를 진짜 믿으면 고난 중에 꽃 피울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다윗처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확하게 그 믿음 가지고, 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부르심이구나, 이 황망한 땅에 이 사망의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 황폐한 이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해드려야 되는, 하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고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진짜 믿는가? 진짜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 앞에 닥쳐있는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 나는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 발 내딛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님 기도합니다. 주여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생각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열려있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결론 내면 소망이 없어요. 왜? 거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역사하셔도 더 볼 수 없고 더 알 수 없는 거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때로 미련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 그거 믿는다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게 그러나예요. 믿지 못할 상황인데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이유가 처음에 오해 같은데 이해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해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시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 원래 오해를 다가가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기다려주세요. 너가 오해했구나. 내가 풀어줄게. 이해시키세요. 아, 그랬군요 주님. 그랬군요 주님.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보니까 그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 이것 때문이군요 주님. 결국 이렇게 하나님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여정을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유가 있으신 분, 다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다 이해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교만이고 이해시켜준 줄 다 알 수도 없는 우리기에 다만 오늘 믿음으로 이유가 있으신 분이지 다만 믿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 이해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해시켜 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의 그 섭리와 손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 하나님의 통달하신 하나님의 통달된 모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즐기도 합니다. 주여. 교만함을 부르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말라면 다 아는 척한 우리의 교만함들을 온전히 이 견고함을 부르기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갈 줄다 믿음이 더 뿌리 내려주시옵소서. 더 뿌리 내려주시옵소서. 더 뿌리 내려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안에 놀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비되어지고 정결하여서 인생을 내는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게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줄 것 믿고 제자들이 3년간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3년이 아니 30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이 책임져줄 걸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 있다면 가슴에 손 얹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작은 믿음 주께서 보십니다. 이 믿음 반드시 키워주십니다. 때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담아내는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길을 만드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없던 능력도 갖게 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삶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결론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론 내신 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리파이어 캠프 첫째 날 저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씀 듣고 찬양하며 또 믿음의 결단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이 믿음의 헌신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또 내일 더 큰 은혜로 예배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더 한 사람이라도 은혜 임할 때 임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해서 와보라 와보라 이 외침이 그 마을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결코 작지 않음을 온전히 알고 초대하고
또 나아가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찬송의 꽃을 피워 이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하기를 소망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 청년들 위해, 우리의 꿈과 사명과 비전 위해, 홀리파이어 캠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